연습을! 뭐야? 다들 어딜 간 거람? 신문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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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응? 너 이 글씨 안 보여? 뭐라고 적혀 있어? 주차 금지? 개 조심? 이거 완전 까막눈 아니야? 신문사절이라고, 신문사절!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. 뭐가 지나쳐? 그리고 내가 여기 우유가 맨날 없어진다 했더니만 그것도 니놈 짓이지? 아니에요, 아주머니. 그건 정말 아니에요. 다른 말 할 거 없고 경찰서 가자. 가자고! 아니라고요! 아이고! 저놈, 저놈 잡아라! 맨날은 아니야. 맨날은 아니라고! 맨날 우유를 훔쳐 먹은 것은 아니지만 두어 번 우유를 먹은 적이 있던 정한의 두 눈은 참회와 후회의 눈물로 얼룩지게 된 것이야. 아, 뭐야? 앞을 똑바로 보고 달려야지. 아, 죄송합니다. 우키? 어, 뭐야? 환. 근데 왜 달리고 있지? 이 좁은 골목길에서? 아무것도 아니야. 신문 배달. 삼동 제약에서 주는 연습비로는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가난뱅이였단 말이야. 어지랑 한 팀이었다니 이거 영 수준이 안 맞는 걸? 뭐? 안 맞는 걸? 에이! 쓰레기 같은 자식 꺼져버려! 꺼지라는 말이 아니라 난 오히려 고맙단 말이 듣고 싶은 걸? 뭐? 고맙다니 대체 뭐가 고맙다는 거야? 저쪽 뒤부터는 너 대신 내가 신문을 돌리고 왔으니까. 우기 환. 우리 이제 연습하러 갈까? 두 사람, 지금 몇 시예요? 연습 시간을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어떻게 된 거냐면 환이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...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. 미안해요.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랬어요. 예민? 오늘이 그 둘째 날이라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만. 여자 형제가 없는 두 사람은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른 채 닭구부의 앞날은 김이 서른 유리창처럼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것이다.